그저 작년에도 옥수수 사왔대는데. 하루 종일 기다려야 사람 구경하기 힘든 강마을 골짜기이다 보니. 하자 언제 탄대? 난 그 아줌마를 그 친구들을 안 한다는 그래서 그런 거야 아줌마보고. 살삭뜨니 이가 따가다따가돼도 괜찮아요? 괜찮아요. 네? 괜찮아요. 조금 헐거워서 그렇지. 그래도 웃는 것보다는 나 아들보다 나요. 아들은 먼 데 있어서 못 오지만 저 송아지가 나가 뛰어도 몰아넣어 주시고 소밥도 주시고 좋아요. 갈게요. 네, 가세요. 네, 사과 잘 먹고 갑니다. 이거 대답 죽으라. 아, 됐어요. 나갈게요. 들어와 안기면 영락 없는 산골짜기지만 배 없이는 오갈 수 없는 섬 아닌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. 그것은 70년대 수자원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한강 유역에 대대적으로 벌인 댐 건설에서 비롯됐습니다. 인제에서 춘천으로 흘러 북한강과 만나는 소양강도 그중 하나죠. 그 결과 많은 지역이 수몰됐지만 덕분에 빠르게 변하는 속도에 물러서서 자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춘천에서 강을 거슬러 도착한 인제 소양강 상류.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나무배에 손자를 태우고 소양강을 건너는 박광욱 할아버지. 이거 20년 동안 이거 배 이거 놓으니까 이거 진짜 뭐 훈장이지 훈장. 훈장. 9살 손자 산하도 할아버지를 돕습니다. 노 대신 손으로 젓는 소양강은 산하에게 조금 특별합니다. 한강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? 비요. 비? 네. 왜요? 이렇게 비가 내리면요, 이렇게 물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. 나무배를 타고 강 건너 집까지는 약 10여 분. 이곳은 찾는 사람이 드물어 이 순간 소양강은 오로지 두 사람을 위해 흘러갑니다. 앞으론 소양강이 뒤론 태백산맥의 한 줄기가 포근히 감싸는 외딴 강변 마을. 행정구역상 마을로 구분되지만 소탱이골의 집은 단 한 채. 소양강 댐 건설로 수몰된 소탱이골의 유일하게 남은 집입니다. 외출 갔다 돌아온 산하가 먼저 찾는 것은 마당 앞 자연식수인 샘물입니다. 아, 시원해. 남남이 된 부모 곁을 떠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줄곧 이곳에서 자라온 산하에게 함부로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도시 생활은 별 세계와도 같습니다. 사소한 일도 언제나 함께하는 소탱이골 가족. 옥수수가 이쁘게 생겼지? 나 닮아서. 어? 올해 마지막 옥수수를 손질하면서도 알콩달콩 깨가 쏟아집니다. 산하야. 네? 응, 옥수수가 너 닮았는지 못생겼다. 응? 봐, 못생겼잖아. 나 닮았으면 잘생겼을 텐데요. 나보고 집에서 놀리면서. 그러면 퀴즈 맞춰봐요. 자, 이 세상에서 제일 손자 놀리고
손잡고 안마라고 하고 똥젤라 파워 똥강아지 막 이러면서 놀리는 사람은? 그 사람은 몰라 누군지. 여기. 여기. 아 맞아. 도시의 여느 가족은 누릴 수 없는 소탱이골 가족만의 특별한 행복. 소양강이 만들어준 넉넉한 자연 덕분입니다. 제일 좋은 게 여기가 물이 좋고 여기 사람이 안 사니까 오염을 안 시키잖아요. 고향의 자연이 좋아 손자의 이름도 산과 강을 닮은 아이란 뜻에서 산하라 이름 지었습니다.